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오토파일럿 미니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캠을 켰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를 AAO라는 애드온과 활용을 하면 인게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미니 패널은 보시는 것처럼 액정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헤딩과 고도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지금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원한다면은 타겟 정보를 보여주게끔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시간, 현재 정보를 보여주는 게좀 비행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튼은 총 4개입니다. 2개의 푸시 버튼과 2개의 너브가 달려있는데, 너브도 클릭하시면은 푸시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요크나 스틱, 요런 애들에도 버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막 엄청 많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버튼을 좀 적게 달았고, 그래서 미니 패널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크기도 굉장히 아담합니다. 전체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고, 높이는 7cm. 그래서 키보드 앞에 두고 사용하기에 딱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버튼은 적어도 비행기에서 어떻게 제가 세팅을 하고 쓰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개의 너브는 하나는 헤딩 인스트럭션을 넣었고 나머지 너브는 고도 관련된 너브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도 유닛 변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고도 바꿀 때320 같은 경우 100단위로 바꿀지 1000단위로 바꿀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MSFS 2020 기본 설정으로는 세팅이 불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드온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AAO 애드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브를 돌려가지고 고도도 바꾸고 셀렉티드 모드로 갈 건지 매니지드 모드로 갈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320 같은 경우 나머지 너브에는 제가 헤딩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인게임에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 320을 로딩을 했고요.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루트를 넣어놓고 방금 막 이륙을 했습니다. AAO 애드온도 지금 실행을 시켜놨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너브에는 고도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브를 돌리면 이렇게 고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너브를 한번 클릭하면은 100단위로 바꿀 수 있게끔 그 유닛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1000단위, 그다음 100단위. 그리고 지금은 매니지드 모드로 얘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얘를 길게 누르면 셀렉티드 모드로 바뀝니다. 오픈 클라임이라고 지금 화면에 딱 잡히네요. 한번더 길게 눌러주면 셀렉티드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짧게 누르면은 유닛 단위가 바뀌고요. 길게 누르면 셀렉티드 모드랑 매니지드 모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길게라는 거는 0.4초 이상 눌렀을 때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근데 체감으로는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브는 헤딩을 넣어놨습니다. 너브를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헤딩을 고르고 한번 클릭해주면은 헤딩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세팅해 놓은 헤딩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버튼들은 제가 어떤 값들을 설정해 놓은 게 없어요. 요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입맛에 취향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고, 너브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그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공하고 있는 AAO 스크립트랑 그리고 템플릿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고도 말고 VS로 하고 싶다. 그럼 VS를 사용하셔도 되고, 바로미터를 하고 싶다. 또는 ND 레인지라든지 ND로 컨트롤 하는 것을 하고 싶다. 뭐 본인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제공하고 있는 AAO 스크립트랑 템플릿은 아에로소프트의 CRJ 모델입니다. 역시 네모난 작은 버튼 두 개는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요. 너브 역시 원하시는 걸로 해도 됩니다만
제가 제공하는 템플릿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왼쪽 너브는 고도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너브에는 이제 상승과 하강을 할때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이 레벨 체인지 모드 또는 버티컬 스피드 모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게 MSFS 2020은 이렇게 너브를 짧게 딸깍했을 때랑 너브를 길게 딸깍했을 때의 명령을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역시 AAO는 이게 가능하다 보니 AAO 없이는 확실히 AAO가 필수 애드온이 된것 같아요. 제가 미니 패널 얘기를 하는 건지 애드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번에는 CRJ를 로딩을 해봤습니다. AAO 역시 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FMA를 보면은 버티컬 스피드 모드로 2000 feet per minute로 1만 피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너브를 돌리면 버티컬 스피드 값이 조절이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상승률이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브를 짧게 한번 딸깍 하시면 스피드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스피드 버그 역시 오른쪽 너브를 돌리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게 누르면 다시 버티컬 스피드 모드로 변환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VS 모드를 활성화시켜 놨을 때는 스피드 버그는 의미가 없고 설정해 놓은 FPM에 따라서 비행기가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너브에 두 개를 같이 넣어놨다 보니 버티컬 스피드를 조절할 때 스피드 버그 또한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누르면은 스피드 모드, 길게 누르면 VS 모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너브를 돌리면 타겟 고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만 피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MSFS 2020에서는 심 업데이트 4부터 막힌 기능이 있는데 그게 컨트롤 액셀러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CRJ는 상용기고 자체 뭔가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고도 만 피트잖아요. 하나씩 돌리면은 100씩 올라가요. 근데 빠르게 돌리면은 이게 막 천씩 올라가 천씩 바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액셀러레이션 기능인데 MSFS에서는 요게 다른 거랑 충돌이 생겨가지고 심 업데이트 4 때에 막힌 기능입니다. CRJ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면은 다른 기능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매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AO랑 같이 인게임에서 두 개의 너브로 어떻게 컨트롤들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미니 패널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날것의 책상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니까 좀 민망한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미니 패널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10키가 붙어 있는 키보드, 코브라 V6 조이스틱, 기존의 오토파일럿 패널, 애드온 패널, 그리고 제 마우스입니다. 요 정도면 크기 비교가 조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 패널은 피웨어 코리아 스토어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니 패널이고 또더 많은 분들이 좀 손맛을 느끼면서 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렴하게 주문을 받고 싶었는데 얘가 소량 제작이고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좀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가격대로 책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9일까지 3주 동안 지금 조금이나마 할인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가의 기성 장비들은 구매가 망설여지시거나 또는 입문용으로 조금이라도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정은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또좀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AAO 스크립트랑 템플릿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든 모든 패널은 KC 인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패널을 AAO를 활용하면 인게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거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이 제법 길어진 것 같은데 시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